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기축일입니다. 간여 지동의 날이죠. 늘 배신을 주의해야 되고 보이스피싱 같은 거 부탁 이런 거 권유 이런 걸 평생 조심해야 돼.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입니다. 자, 기일은 갑일을 좋아하죠.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일 태어난 사람 좋아하고요. 오늘 복근 번호는 오자영자로서시죠갇실 때는 노란 옷을 입고 가보세요. 자, 오늘 태어난 사람은 아주 순직한 사람들을 부드러운 인품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중용의 도리를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인품의 사나이들이 그런 또 여인들이겠죠 자, 어릴은 기를 싫어하죠 을기충입니다 자, 기묘, 기사, 기미, 기우기, 기축기를 싫어하겠죠 오늘 소띠날은 뭡니까? 비염띠 만나 좋고 닭띠도 만나 좋고 지띠도 좋겠죠 그러나 말띠를 싫어하고 양띠 싫어하고요 개띠도 싫어하고 같은 소띠도 싫어합니다 자, 오늘 태어난 사람들 약사, 의사, 한의사, 건설업, 인테리어, 숙박업, 임대업, 공무원, 그죠, 제조업, 부동산업이 좋겠죠. 건강 허리 병 거죠. 디스커, 어, 그죠, 척추 그, 협참증,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목병도 조심해야 되겠죠. 비염, 충농증, 예, 피부병, 탈모, 배신, 외도, 어부증, 어처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띠베론세에 들어가 볼까요? 자, 기축일입니다. 자, 바로 소나리죠. 누런소가 나타났네요. 자, 자축압토입니다. 지띠 볼까요? 오늘 만사가 불타오르네요. 연애도 좋고, 결혼도 좋고, 사업도 좋고, 금전도 좋고요. 모든 만사가, 예, 원활할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소띠가 손화를 맞았습니다. 그죠? 예, 이별 뒤에 오히려 결혼 상대자가 나타났네요. 오전엔 이별수가 있는데 오후에 좋아지는가 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운 학업은 예, 수술,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다 좋죠. 사업 금전 좋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는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자, 범띠 볼까요? 범띠 오늘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 그죠? 그죠? 역시 탕화살 뒤에는 새로운 남자가 있는데 연인들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생략, 부동산 매매 다 좋고, 사업, 금전이 좋겠죠? 오전에는 야수와 사고를 조심하세요.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는 좋은 소식이 날아들어 내그죠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사업, 금전, 마든 모든 게 좋고요. 결혼도 좋겠죠. 연애도 좋고, 그죠 아파트, 지역, 부동산 매매 다 좋고, 우정, 미래 운다 좋고요. 여행 좋습니다. 건강 좋겠죠. 자, 용띠 볼까요? 용띠, 그죠? 축진파죠. 그죠? 약간의 외로운 날이 되기 때문에. 연애나 결혼은 안 되고요. 성사는 좀 매매, 성사는 좀 힘들겠네요. 그러나 사업, 금전은 괜찮고요. 아파트, 나년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수술은 괜찮습니다. BMT 버가요 사추 가끔입니다. 만나긴 만나는데 꼴보기 싫다 나오네. 그죠?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입니다. 약간의 구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낯선 사람, 다가오는 사람 조심하시고요. 사업, 금전은 괜찮고요. 수술, 아빠, 청량,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여행은 괜찮습니다. 말띠 볼까요? 추고, 그죠? 원진이죠 그죠? 역시 원진이 들어와서 이별이 있는 약간의 구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말띠님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세요. 자 양띠 볼까요? 양띠 그지 이별 뒤에 좋은 소식이 날아드는 일요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그런 운이죠. 사업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좋습니다. 오늘 얘기도 그죠. 어, 다가오는 사람 부탁 권유는 조심하세요.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는 돈 많아 오빠네가 나타났네 그죠? 렇 그래서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매매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아주 좋고 우정, 미래, 건강은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닭띠 볼까요? 닭띠, 운명의 남녀, 유축가금이죠 역시 운명의 남녀가 나타나서 결혼이 좋습니다. 연애 운이 좋고요. 매매 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버다 청량, 포도선, 매 우정, 미래, 건강은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 아, 결혼 상대자가 나타났는데 운명 예인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들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 운이 사원 학업 운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프다. 청약, 부동산, 매오정 미래, 건강 운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하하, 운명의 예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매매 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다 좋은 하루가 되고 사업, 금전도 좋은 하루가 되겠죠. 자, 오늘 또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을 되시고요. 오늘 또 팔봉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